인명피해 사항은 총 58명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상자가 29명, 사망자가 29명 확인이 됐고요. 처음 도착한 출동대에서 아래층에서 이렇게 화재가 불이 위층으로 번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1층이 그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인명피해들은 그 1층 피로티 1층 중앙 계단하고 그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. 출입구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연기가 확대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었고요. 또 이 안에 중앙에 그 화물용 승강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화물용 승강기는 목재하고 타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물용 승강기 이 부분으로 그 열기와 연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7층, 이제 옥상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게 된 상황이고요. 사망자가 주로 여성 사우나가 있는 그 2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2층에 있는 그 주출입구 쪽에 1층에서 그 차량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그 올라가니까는 여기에 사우나 하신 분들이 미처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앞으로 계획은 그 동 6시 30분부터 7차 인명 검색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.